쉐이커도 사고 너무 힘들었다. 이번에 색소가 굴곡을 퍼지게 했는데 안에는 반짝이가 남아있어서 반짝반짝해요. 사우스에서 굴곡을 꺼내고 반짝이 이번엔 분홍반짝이로 넣어주면 반짝반짝반짝 빨간색물의 조합을 이렇게 하죠. 빨간색물의 금파우더 분홍색 반짝이 그리고 근데 이걸 넣어야죠. 왜냐면 이거 꺼내기 힘들어. 흰색 조금이랑 얼마 안 넣어요. 이거 파츠는 그대로 들어가고 이것도 무조건 넣어야 되고 분홍색은 이렇게 넣어봅시다. 똑같겠지만 좀 달라요. 레이스도 쓸 거니까 해봅시다. 이번에 케이크 데코댄까지 같이 써서 만들어보려고요. 뿅 빠밤.
같이 쓸까 생각해 봤는데, 데코댐보다는 이제 여자아이들 노도 한참 이제 유행 지났고, 노래도 이제 잘 안 듣고, 사람들이 좀 인기가 쉽고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저는 또 좋아하는 그룹이기도 하고 해서, 그냥 데코댐 없이 컨셉으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표지에 올리기 위해서 말을 안 했는데, 그냥 소리 없애고 입히면 되잖아. 바보였다 생각보다. 이제 여기다 구멍을 뚫어주고 키링만 되면 완성입니다. 제 생각보다는 좀 덜 이쁘게 나왔는데 초보라서 나름 그래도 이쁘장하고 귀여운 것 같아요. 나름 귀엽죠? 드릴로 뚫어보겠습니다. 여기 뒤 잘라버렸어 고장나서. 불편해 시정치정 받고 그 걸리는 게 어차피 안 되는데 고장나서. 뚫어보겠습니다. 링까지 달아서 드디어 완성했습니다. 레이스가 좀 너덜너덜하고 초보인지라 예쁘게 잘 되지 못한 것 같아서 좀 아쉽긴 한데, 이제 완성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다음엔 또 예쁘게 만들고 노력해보겠습니다. 안녕.